마태복음 21장과 27장의 두 곳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은 당나귀와 그 새끼를 데리고 와서 그 등에 자기들의 옷을 깔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앉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 길에 깔았고 나뭇가지를 잘라 똑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앞뒤에서 따라가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도다,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는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입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대답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러자 사람들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오. 요즘 벚꽃이 한참 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눈을 조금만 돌리면 천지가 벚꽃으로 새하였습니다. 며칠 전에는 계룡 집에 가는 길에 일부러 조금 돌아서 동학사 길을 이용해서 갔는데요. 정말 벚꽃이 환상이었습니다. 거의 매년 벚꽃이 한참일 때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동학사 벚꽃길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정말 환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바닥에 깔았습니다.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함성과 환호와 흥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하고 환영하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외칩니다.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오.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오라고 말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예수님이 그 목적과 기대에 부응하지 않자 실망하며 이제 그를 십자가로 보냅니다. 아낌없이 벗어서 길에 깔던 옷 대신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정성껏 꺾어 깔던 종려나무 대신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칩니다. 열렬한 환호 대신 모욕과 증오로 가득 찼습니다. 간절히 외치던 호산나 대신 자칭 유대인이라 왕이라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은 힘을 사용하여 예수를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사용하여 예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실망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 십자가를 사용하여 용서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는 그 십자가를 사용하여 희생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는 그 십자가를 사용하여 겸손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는 그 십자가를 사용하여 사랑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